사회적 협동조합의 합병 두 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합병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 조직을 해산한 후 설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합병은 법제 101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합병 계약서 작성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을 할수 있는데 이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청산 절차 없이 하나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흡수합병은 하나 이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존속하면서 소멸되는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설합병은 기존의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멸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흡수합병을 통해 존속되는 조합과 신설합병을 통해 설립된 조합 모두 소멸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 절차 수계 등을 포함하는 권리와 의무를 청산 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합병 절차는 협동조합의 합병 절차와 동일합니다. 합병할 조합 간의 합병 계약서 작성과 총의 의결을 거쳐 합병을 위한 인가 신청 및 등기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흡수합병의 경우에 소멸 조합에 대한 해산 신고 및 해산 등기를 하고 존속하게 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합병 인가와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소멸조합에 대해서는 해산신고와 해산등기를 하고, 새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립인가와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 당사자인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조합원 총회의 소집, 합병 승인을 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합병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하는데, 이때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병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탈퇴한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병 승인이 이루어지면,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 대조표 작성을 완료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합병 승인 이의 신청을 공고합니다. 대차 대조표는 합병 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 기일까지의 변동 사항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 게시판, 일간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거나 합병 승인 등을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채권자 중에 이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완료 후에는 흡수 합병의 경우 합병인가 신청. 신설 합병의 경우 설립 인가를 신청하며 소멸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 신고를 합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합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6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합병인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설립인가 서류와 유사한데요. 여기에 합병계약서와 채권자 이의절차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합병신고수리가 완료되면 신고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합병인가를 받은 존속조합은 변경 등기를, 설립인가를 받은 신설조합은 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해산 신고를 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통해 합병을 마무리합니다. 등기가 모두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흡수 합병 시에는 존속 협동 조합의 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후 소멸 협동 조합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며 신설 합병 시에는 기존 협동 조합들은 모두 폐업 신고를 신설 협동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흡수합병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제 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제 6조에 따른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존속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용되며 흡수되는 주식회사 등에는 상법이 적용되는데 흡수합병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멸법인과 존속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수합병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흡수합병한 주식회사가 상장법인이라면 상장 폐지 절차를 사전에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소유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자사주 역시 소각 또는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필요시 주식 양도계약과 교부금을 합병 등을 통해 지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이 될수 없으므로 피담보 채무를 사전에 상환하여 질권을 소멸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흡수 합병 대상 타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 상환도 완료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